예수님. 오늘은 연주 제6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래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치관이 혼란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 집회서가 쓰여질 당시에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헬레니즘이라는 영향 하에 있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양한 문화의 혼합이나 종교적인 통합주의나 종교 간의 경계를 없애려는 보편주의 그리고 자연 그 자체와 인간의 문화만을 찬양하는 강하고 그럴듯한 경향들로 인해서 신앙을 보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그럴듯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회서를 쓴 저자는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계명 그리고 지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은 다 하느님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집회서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창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는 코린토 1서의 말씀입니다. 코린토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로마적인 요소가 참으로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국제적인 사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종들 그리고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오가면서 교류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토는 다 종교적이고 다 민족적이고 매우 개방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생겨난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그리스도 신자들이 신앙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린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세계 사람들 그리고 유다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런 가장 각색의 신자들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기를 오늘 제2독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 의하면 하느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어리석게 죽은 것이 최고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의 생명과 기쁨,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자들이 지내야 될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것을 반복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것을 매우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형식적인 실천이 아니라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을 설라고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말은 엄청나게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거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자와 형식 아래 말씀의 근본 정신을 담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전례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자.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 자신을 보면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하느님 말씀에 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으로 함께 사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2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들 또 함께 사는 이웃 형제 자매들의 생명과 기쁨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